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페트라. 로마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중동의 폼페이 제라시. 낯선 지구라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 와디럼. 요르단의 경이로운 고대 문명과 신비로운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앞에 생생히 펼쳐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은 베다니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의 주무대이자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을 찾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확인한다. 아름다운 고대 문화와 유적이 살아 숨쉬며 신구약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는 성서의 땅 요르단으로 지금 달려간다. 신광야인 아라바 광야에서 이동하여 첫 번째로 도착했던 곳은 바로 성경 에시온게벨로 기록된 요르단 최남단의 항구 도시 아카바였다. 바로 이곳은 예전부터 또 오아시스가 있던 곳입니다. 아마 그들이 물 있는 곳을 주로 갔다고 본다면은 이곳에 충분히 거주했을 머물렀을 그런 장소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라바를 지나 모압 광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났던 장소인 아카바는 예전부터 물이 풍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또한 아카바는 출애굽으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철기 시대 때의 다양한 역할 때문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인 우리 성경 지역의 엘라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곳이 바로 성경에 나왔던 에시온 게벨인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항구이기도 하죠. 여기서 구리 제련, 바로 팀나 광산에서 구리를 채취해서 제련해서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베에 가서 금을 420달란트를 가져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홍해의 도시이자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인 아카바는 요르단을 포함하여 아카바만을 사이에 두고 좌측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우측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4개 국가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다. 현대에 와서는 요르단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또한 해수욕과 스노클링, 특별한 다이빙 장소, 어드벤처 스포츠 시설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휴양지가 되었다. Normally country coming here, Russian people, China, European people, they came here for vacation, yeah, just spending their time and to relax, to visit Petra, Wadaram, and doing snorkeling and diving here. 최근에는 교회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4세기 교회터가 아카바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곳은 가정집이나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교회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순수한 교회당 유적지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카바에서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다. 지금의 도로와 건너편 산 사이의 낮은 계곡지대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동하였다. 아카바에서 북동쪽으로 35km 달려 도착한 이곳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여정지인 낯선 지구라 불리는 와디럼 사막이다. 와디럼은 계곡이란 뜻의 와디와 높은이란 뜻의 럼이란 말이 합쳐진 단어이다. 달의 계곡이라고도 불릴 만큼 우리에게 낯선 풍경을 선사한다. 약 2km 정도의 폭과 130km 정도의 길이를 가진 와디럼은 붉은 모래와 웅장한 기암 절벽 때문에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한다. 중년들에게는 아랍 혁명을 배경으로 한 데이비드 링 감독의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의 주요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화성에서의 생존기를 다룬 영화 마션과 혹성 탈출의 주 촬영지로 소개되어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곳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막의 절경을 볼 수 있는 와디럼 사막. 광활하면서도 고요한 이 사막은 현재 요르단 최대 관광지 중 한 곳이 되었다. 특히나 사막을 횡단하는 지프 투어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코스이다. 지프 투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라비아 로렌스 영화의 원작이자 주인공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가 쓴 유명한 책 지혜의 일곱 기둥을 기념하는 동명의 바위산이 우리를 맞이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 역시 모래바람이 부는 이 광활한 와디럼 사막을 지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 눈앞에 한 무리의 낙타를 이끄는 유목민들이 보였다. 아마 3,500년 전 이곳을 지나던 이스라엘 민족 곁으로도 이곳의 유목민들이 함께하지 않았을까 상상해본다. 출애굽 당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이곳 에돔 광야를 지배하고 있었다. 에돔이라는 뜻이 북다는 뜻인데 붉은색 사막과 붉은 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는 이곳 와디럼 사막과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인 에돔 민족. 신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친척인 에돔 왕에게 죽음의 땅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왕의 대로를 지날 수 있도록 부탁했으나 끝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이 광야는 말 그대로 와일드 데스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는 삭막한 광야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스피치라, 즉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광야를 바라보느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다시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을 이스라엘 민족. 해질녘 와디럼 사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을 불안만큼이나 더욱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졌다. 와디럼 사막은 수백여 명에 이르는 유목민, 즉 베두인족의 거주지이기도 하다. 베두인은 아랍어로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들은 염소털로 지은 거대한 텐트를 치고 살면서 고대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갑자기 모래를 걷어낸다.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베두인식 양고기 바비큐인 무자르프.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특별히 내놓는 귀한 전통 음식이라고 한다. 사막의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는 베두인의 생활 방식 중 구약시대의 관습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들은 구약의 나그네 접대법과 같이 외부 나그네들에게 매우 관대하며 손님 접대를 잘하기로 유명하다. 과연 베두인 전통 음식 무자르프의 맛은 어떨까? 아, 이거 대단한 거죠. 보통 양고기는 오래된 냄새가 나는데 이 오랫동안 땅속에 있어서 나오면서 냄새가 없이 아주 우리 입맛에, 우리가 아주 즐겨,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즐겨하지 않는 음식인 불구하고 아주 저희 입맛에 참 우리나라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닭고기도 아주 그 우리나라 전기통 통닭으로, 숯불 통닭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기름이 빠져서 아주 그 고기의 그 기름기가 없는, 느끼한 없는 이런 맛을 느끼게 됩니다. 베두인족의 텐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전통 음악이 친절한 마음만큼이나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밤이다.